설치시키면 여러분, 아, 아니 너무 내 손만 보야. 완전 푹 자버렸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댓글 달아주실 때 사는 지역 같이 달아주실래요? 1차는 먼저 제가 있는 그 서울 경기도 지역으로 하는데, 이제 나중에 더 많은 지역으로는 어디를 선정하면 좋을지 봐서 하려고요.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수다 떨면 얼마나 좋아요.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붕입니다. 오늘은 여주에 있는 헤어림 빌리지 캠핑장에 왔어요. 요즘 잔디가 너무 좋아서 이 캠핑장을 선택을 했는데 이 구역에 오늘 저 혼자밖에 없다고 하네요. 오늘 밤에 비 소식이 있긴 한데 지금은 흐리긴 하지만 되게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 일단은 텐트 피칭 해볼게요. 분명히 나는 설치가 쉽다고 들었는데 오늘 도킹은 안 할 거지만 여기 차 근처로 세울 거예요. 여러분, 짱 멋있어. 반팔을 입고 올 걸 그랬나 봐요. 끝! 엄청나게 좋아요. 좋아요. 아, 팔이. 여러분, 반팔 입고 올 걸 그랬어요. 저 아니면 아내라도 반팔을 입고 와서 벗을 걸. 제가 오늘 워터탱크를 안 가져왔네요. 손 씻고 올게요. 그 다음에 모자가 이제 내 체중을 견디지 못하나? 저는 시원하게 막걸리, 응? 시원한 막걸리가 여기 없네? 그러면 안주를 먼저 꺼내.
제가 보쌈 막걸리를 마셔볼 건데 흔들까요? 안 흔들까요? 에이, 여기에 너무 깨끗하게 잘 가라앉아 있어. 그러니까 흔들어야지. 여러분 여기 너무 좋죠? 오늘도 제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더 은혜로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 잘 챙겨주세요, 사장님. 아이고야. 저는 깨끗한 거 먼저 먹어볼게요. 흔들어야지. 목이 마르니까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게. 근데 또 이게 막 세팅하고 난 후에 이제 더위가 식으니까 또 엄청 괜찮아요. 너무 맑아, 예뻐. 어우, 시원하다! 아, 저밖에 없어서 말도 엄청 편하게 하고, 여기 무슨 아빠네 집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와. 진짜 더웠거든요. 아, 이거. 이거 쉬운 건 맞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버버 했는지 몰라. 다음엔 더 잘하겠죠? 쉬운 거야. 아니, 펴기만 하는데 이게 안 쉽다고 할 수가 없지. 쉬운데 나 왜 어려웠지? 쉬운 거거든요? 이거 어려운 숙제예요, 이거 진짜. 아, 좋다. 진짜 깔끔하니 좋다. 이게 지난번 캠핑에 가져갔어야 되는 남편이 사준 막걸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국쌈, 고기 이거 먹으려고 제가 집에서 묵은지도 씻어왔거든요. 저기도 지금 난장판이네. 안 보이는 데다 치우기에는 이미 어떻게 하냐. 얘는 트랜스포머잖아요.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려요. 잡아당겨서. 이 밑에를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가 딱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딱딱 접고 딱딱 하면 뿌슈아오. 저 약간 배고파서 지금 힘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신이 나버렸죠? 오늘은 이 안에 있는 것들만 가져왔어요. 주전자도 정말 오랜만에 보죠. 제가 옛날에 진짜 자주 쓰던 거. 이거 수돗물을 떠온 거예요. 끓는 물에 중탕. 여기에다가 제가 가져온 김치. 제가 또 깨끗하게 씻어왔죠. 저는 묵은지 씻은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묵은지는 사랑입니다. 제가 김치 진짜 좋아하는데 특히 저는 남들 셔서 못 먹는 묵은지 되게 좋아해요. 이거 그냥 안주 아니에요? 한잔 합시다. 안주가 있는데 한잔 안 할 수가 없지. 안주 뭐? 김치. 근데 어우셔, 내 스타일이 완전 내 스타일. 고기를 덜면 되겠죠? 근데 처음은 제가 선정을 할까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이제 저하고 소통을 하셨던 분들, 오래된 분들하고 먼저 같이 캠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댓글 달아주실 때 사는 지역 같이 좀 달아주실래요? 그래야 제가 1차는 먼저 제가 있는 그 서울 경기도 지역으로 하는데 이제 나중에 더 많은 지역으로는 어디를 선정하면 좋을지
하려고요. 신난다 신난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그리고 평일날, 저는 평일날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예약이또 어렵고 사람 많으면 놀기도 힘드니까 평일에 꼭 같이 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수다 떨면 얼마나 좋아요. 김치하고 보쌈 이렇게 먹을게요. 맛있겠죠? 새우젓은 김치가 있어서 없어도 될 것 같고, 제가 족발의 새우젓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 보쌈의 새우젓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뭐랄까, 김치에 집중하고 싶달까. 와, 보쌈 진짜 맛있어요. 고기가 얇아서 좋은 것 같아요. 새우젓을 안 해도 되는데 뭔가 이 새우젓의 맛과 청양고추의 맛이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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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빵. 아, 사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뭐든 다 맛있을 그때이긴 합니다. 근데 미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오늘 이거 먹고 싶어서 되게 설레었거든요. 올 때. 아, 배가 고프니까 설레이지. 빨리 먹고 싶어서. 막걸리 이거밖에 없어? 제가 오늘은 선물 받은 독한 술이 있어서 막걸리밖에 안 가져왔어요. 이거 하나밖에. 그 독한 술은 밤에 먹고 싶었는데. 야들야들하고 기름기는. 여러분, 아! 아, 너무 내 손만 보야.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밑에 가라앉은 애만 거의 남았거든요? 어떡하지? 이제 이 덩어리가 나오려고 그래요. 덩어리는 좀 그러니까 최대한 국물만. 이제 끝났다. 제가 이거 아까 허리 조여놨거든요. 쫑시네. 제가 주머니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냥 티에다가 바지만 입고 올 때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치마, 그러면 핸드폰, 뭐 마스크 뭐 이런 거 다 여기다 넣어놓을 수 있어요. 김치. 고기. 너무 예쁘죠? 이 마트에도 있던데 저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가 진짜 너무 예뻐요. 전용 유리잔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냉장고에서 완전 시원하게 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아 진짜 근데 이거 패키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보드카도 좋아하지만 이번 패키지는 죽였어. 마음에 들었어. 그 앱솔루트 주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술이더라고요. 35도예요. 근데 이거를, 아 일단 이것만 마셔봐야지.
뭐야? 너무 맛있는데 이거? 와, 이것만 얼음에다 마셔야 되네. 오 마이 갓. 얼음을 안 가져왔어요 오늘은. 그래서 얘를 일단은. 아, 나 음료수처럼 계속 먹겠는데? 술이 이렇게 맛있으면 반칙이지. 여러분 이거 진짜 와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거 프로모션 말고 이것만 별도로는 안 파나? 아, 그런다. I was running around town in a city of gold when I was struck by luck as I found you sitting all alone looking down your phone like a restless soul. 엄청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근데 고기를 줄 수 있긴 하거든요 제가. 그냥 삶은 고기라서 일단 줘보긴 하는데요. 저도 고양이를 안 키워봐가지고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속상한 게 차에 원래 있던 과자도 다 빼버리고 술은 가득 이거 가져와 놓고 안주는 그렇게 많이 가져오지 않았다는 게 저 정말 속상하네요. 아! 과일이 있어 하나. 진짜 술 나 되게 맛있다 진짜. 클리어. 아, 여러분 아 저 지금 춥기가 올라가지고 이러면 촬영이 어려운데 아 기분대로 했더니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야? 가렸잖아. 아이스팩이 있어서 되게 나름 시원해. 저 보통 이렇게 찍으면 여러 각도에서 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취해가지고 카메라만 켜두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좀만 이해해 주세요. 이거 아 유튜브 어렵구만. 아 참외 진짜 달다. 전 술을 마시겠습니다. 저 이거 먹고 좀 차박 내부 세팅을 해야 되겠어요. 아 너무 졸린데? 여러분 내부는 무전 매트리스로 끝! 그리고 이따가 전기요하고 그 다음 침낭 펴주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더워서 이렇게 모기장 쳐놨습니다. 완전 푹 자버렸네. 아빠라. 여러분 멍 때리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어요. 근데 밤은 아이고 비는 밤 10시쯤부터 온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비 못 맞고 차에 들어가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이제 그렇게 신나가지고 난리 브루스를 치더니 저녁에 완전히 지금 텐션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여기에다가 더러운 회를 여러분 제가 지금 술을 먹을 정신은 아닌 것 같아서 저녁 술은 패스할 거예요.
제가 술 아니고 기분은 확 좋아지네. 맛있는 거 먹으니까. 이거를 레몬즙을 뿌린 거에 연어에 와사비를 뽕뽕뽕뽕 이렇게 묻히고 제가 집에서 썰어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두께로 썰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밤이 돼도 춥지 않나? 초장이 너무 아깝다. 오늘 저는 여기 차에서 전기 매트를 지금 사용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 12V짜리 오늘도 꿀장각입니다. 의외하고 같이 잘 거예요. 침낭 덮고 잘지 아니면 제가 오늘 그냥 자켓만 덮고 잘지 고민돼요. 침낭 여는 거 귀찮잖아요. 내일 다시 또 이렇게 닫고 해야 돼서. 그래도 침낭 펴야겠죠? 그지처럼 잠바만 덮고 자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 아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좋네. 여러분 잘 자요. 좋은 꿈 꾸고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밖에 살짝 이렇게 보니까 텐트는 잘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 안 되는데 백다운도 다 하긴 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요. 빗소리 좋다. 사실 이 빗소리는 저기 텐트 안에서 듣는 게 훨씬 좋은데 차박이 훨씬 편하긴 해요. 여러분, 제가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객기를 부렸죠, 아까? 역시 매트 연결해서 틀었습니다.
어제 꼬기 줬더니 오늘 아침에 왔어요. 이거 진짜 물 빨리 끓어요. 커피는 너무 뜨겁지 않게. 이거에 맞는 컵이 오늘 없는데 그럼나? 요 오트베네지 있다가? 어떻게든 마실 테다.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어? 저 멍멍이 또 왔다. 엄청 귀여운 댕댕이. 아, 귀여워. 커피 마시고 플라이하고 우르탄은 접어버리고 엄청 달아. 다섯 개도 무리수였나? 이따 또 먹어야지. 날 좋다. 이것도 약간 좀 뭐예요? 이것도 이렇게 약간 패드처럼 도톰하거든요? 근데 이 누장까지 해가지고 어제 완전 여기 폭신폭신 침대였습니다. 침대 뭐든 이렇게 가방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1차 끝. 이제 누잠. 지금 이제 11시거든요. 텐트 마를 때까지 잠깐 기다립니다. 안녕. 아, 귀여워. 근데 저 아직 만지는 거는 좀 무서워요. 근데 똑같이 강아지를 키웠었어도 제 동생은 고양이도 다 이뻐하고 막 잘 만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은 조금. 저희 남편은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계속 강아지 키웠던 사람이긴 한데 다른 동물들 봐도 다 저희 남편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아, 귀여워. 쟤는 어떡해.
버리고